자, 조건강식식 특강 시세분석에서 거래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까지는 지난번에 이제 봤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얼마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많이 매수를 하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물론 이거의 단점은 당일에 당일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죠. 요즘은 뭐 초단위로 계산이 되는데 기관이 산 거, 외인이 산 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안 알려준다는 것도 좀 그래요. 알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 얼마 이상 순매수를 하고 외인들이 얼마 이상 순매수를 하고 개인이 얼마 이상 순매수하는 걸 갖다 전부 다알수 있는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이 많이 매수한 거,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거, 뭐 누적으로 얼마 이상 매수한 거, 뭐 이런 것들 5일 동안에 뭐 100만원 이상 얼마가 이상 이런 것들 다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글쎄 뭐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거래원이 있고요. 거래원 순간 체결량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옛날 교육할 때는 없었던 건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거래원 순간 체결량이라는 게, 예, 이거 맞나? 아니구나, 이거는 되는구나. 예, 이게 이제 각 증권사나 여기에서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것들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매수를 하는 거를 갖다가 예, 포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있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차트로 예, 요걸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증권사나 뭐각 외국계 증권사 각 증권사별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되는데 그이 순간 체결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순간 체결량 이거는 거래원 같은 거는 안 나오고요. 거래원 같은 거는 안 나오고 그다음에 한 번에 이제 많이 사는 거를 갖다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유료 방송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있어야지 요게 열리거든요. 안 그러시는 분들은 순간 체결량 대신 뭐죠?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예, 키움증권 기준으로 순간 체결량 말고 조금 늦는 자료가 있긴 한데 그걸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래원 순간 변동량. 그러니까 누가 많이 매수를 하느냐. 보통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데서 순간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 것들을 잡아내는 건데 이거는 종목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종목까지도 다 나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권사 중에서 이제 뭐그 삼성증권이나 뭐 이런 그 한화투자증권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서 특정하게 종목을 매수할 때는 어떻게 올라온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잘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별 뭐 얼마 이상 거래량 터지는 거 나오는 거 보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아니면 각 증권사별로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 증권사 대비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거는 솔직히 제가 안 쓰는 거라서 그죠? 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 어느 특정 증권사에서 많이 사면 오른다 그런 것도 없고 예, 네, 그냥 요거는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정보. 자, 상장 주식수가 얼마 이상? 아, 이건 의미가 없고요. 베타 계수. 베타 계수가 잠깐만요.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증권사별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만들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어떻게 그 수익률을 갖다가 수익이 나면 팔고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어쨌든 이거 의미 없고 신용잔고율 요즘 이제 신용잔고 관련한 것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잘안 올라간다. 그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계속 올라오는 종목도 있어서 어쨌든 신용잔고율 요것도 있는 거고요. 액면가 의미 없죠. 그죠? 액면가가 뭐 500원이든 5,000원이든 의미 없고 상장이 이거는 지난번에 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거 상장일 같은 경우도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ETF 스펙 요렇게 해놓고 상장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달치, 세 달치를 보고 싶다 그럼 60일 정도 추가해놓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지금 20개 종목이 신규 상장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를 모아놔요. 신규 상장주가 언제 좋으냐? 상승할 때. 예, 상승할 때 바닥에서 올라올 때 있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넣어놓고 신규 상장주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올 때 있죠. 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D&D 파마 뭐 이런 것들 이거 이제 신규 상장주죠. 폰즈 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보는 건 좋은데 이거 신규 상장주는 길게 보는 거는 썩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체결 강도. 체결 강도도 이거 별로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체결 강도라는 게 매수 매도를 가지고 매수 매도 그 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체결 강도를 갖다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체결 강도는 안 써요. 체결 강도가 이게 잘안 맞아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함정 세트에서 수급 들어오고 그다음에 막 물량 들어오는 것들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 뭐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배수 비율 이건 뭔지 모르겠다. N분간 최근 5분간 체결 건수 건수가 중요한가? 건수는 중요하지 않죠. 건수보다는 체결되는 양이 중요하죠. 한 번에 많이, 누가 많이 사는지. 그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한 주씩 10번 나오는 것보다 100주씩 뭐한번 나오는 게 훨씬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체결 수량이 뭐 얼마 이상 나온다. 이것도 의미 없고. 기간 내에 매수 매도 이것도 별 의미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프로그램 매매는 안 봅니다. 뭐, 예, 올라오는 거, 떨어지는 거 보기도 바쁜데 프로그램 매매까지는 안 봐요. 예,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걸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생겼다.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공매도 대차 물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죠. 공매도 하면 주가가 떨어지나요? 공매도 하면 주가가 올라오나요? 몰라요. 이거는 공매도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당일 분봉, 당일 첫 분봉 거래량, 첫 봉의 첫 마디, 첫 분봉. 1분봉이 뭐 양봉이 나오고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다 3종 세트를 보면 3종 세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쓸모없는 겁니다. 오늘은 별로 쓸모있는 내용이 없네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쓸모없는 거에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게 뭐지? 뭐 예를 들면 베타계수가 뭔지 막 공부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실제 매매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예, 좀 걸러가면서 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